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수입니다. 자, 오늘은 고품격 브라이어티 옥탑방에서 송아지 토마호크 고기를 이 고압선에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호크를 이제 고압선에 딱 넣은 다음에 물을 그냥 부으면 저기요? 저기요? 혜린 씨? 혜린 씨? 안녕하세요! 아니, 왜 컨셉을 자꾸 하시죠? 아니, 뻔히 여기서 내가 하이큐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저요. 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카메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당연하죠.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아, 미쳤어. 손담비 선배님이 미쳤어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한번 의자를 딱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쳐봤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지금 네. 우리를 보면 쟤들이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쟤들 미쳤어. 아니 근데 의자가 봐봐, 이게 너무 작단 말이에요. 네. 저 옆에 있는 거 저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이걸로 하고 싶은데. 예. 이걸로 하면은 예. 이렇게 해야 돼. 아, 그게 더 미쳐 보이는데. 다시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미쳐 보이네. 이렇게 할게요. 저거는 안 미쳐 보여요, 사람이. 아니, 그 여기서 무슨 뭐 상추 먹방을 하자고 하는데 밭이 없는데. 아니,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네네. 수영수 선배님이랑 개미알기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거 군산 내려와가지고 네. 제 고향 군산에 내려가서 상추쌈 먹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상추를 키우는데 저희 집에도. 아, 진짜로? 네. 짜잔. 고추도 키우시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 아래서 위로 그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로? 네. 고추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예요? 당근이 그렇게 잘한다고요? 당근이죠. 그리고 집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그대로 내려와 주세요. 집 이거는 이모 월세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그래. 야, 이거 뭐 하는 이거 어떤 때문에 쓰는 거야 이게? 아니, 환풍기라던데요, 화장실. 아, 제가 개인기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에서? 네! 그래서 한 60가지 정도 있는데 예. 그 중에 오늘은 맛보기로 한 3개 정도만 해볼게요. 맛보기 치고는 3개면 너무 많은데. 맛보기면 뭐 한 개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맛을 여러 가지 봐야죠. 하나만 일단 볼게요. 네. 뭐예요? 펜트하우스 보셨나요? 여기서 천서진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맛있게를 위해서 성을 이혼해란 말이야! 오,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니고 펜티하우스. 아니요 비닐하우스. 비닐 있어요? 그다음 천서진 딸. 배구나, 내가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오. 내가 이길 수 있어. 오, 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보기 선생님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이건 우연히 얻어걸린 건데. 네. 뭐나야? 정말 안 돼. 배로나. 로나야.
와. 진데. 오. 요리사가 와서 제대로 구운 것 같아. 완전 겉은 완전 바삭바삭하고 속은 완전 촉촉해. 와. 와, 이거 내가 한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시켰거든. 6만원이니까. 우와. 너 6만원이니까 3만원 입금 시켜라. 네? 끝났다. 와우. 와. 나 이게 끼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네. 이게 한 개도 안 꼈어. 보여주세요. 아! 선배님, 양치하세요? 어? 양치하세요? 어. 아유, 너무 맛있네, 그럼. 오, 대박. 아니, 그니까, 희옷이잖아, 내가. 아, 에 아. 와. 아,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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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맛이 어때요? 너가 숟가락 썼던 게 뭐지? 이쪽. 이거? 이거 내가 썼던 거야? 네. 저는 수박 씨도 다 먹습니다. 수박 씨 발라 먹는 남자. 씨 발라? 수박 씨 발라 먹는 남자예요. 이게 뭐 묻었어요. 뭐?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